외국인 클리스만이 반면교사의 표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반면교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면에 얻은 깨달음이나 가르침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세계적인 축구 지도자라고 자랑하는 클리스만이 한국 대표팀 감독을 맡아서 보여주는 처신이 앞으로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클리스만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놀라운 횡설수설과 일방적인 궤변만 털어놓았습니다. 실제 손흥민의 부상과 몸 컨디션을 잘 파악하고 있다든지 우려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어제 오후 4시 30분경 인천공항으로 귀국했습니다. 부상의 완전한 회복으로 토트넘에서 풀타임으로 뛰고 득점왕까지 해주기를 바라는 팬들의 환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훈련장에 밝은 모습으로 입소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뜬구름 잡는 천하태평으로 횡설수설 대답하는 클리스만입니다. 클리스만과 기자회견을 진행한 언론사들의 충격은 큰일 났다, 천하태평이다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동안 클리스만을 누가 국대감독으로 뽑았느냐라는 항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연봉은 20억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한 근무 조건을 공개하라는 반발입니다. 보통 계약서를 쓸 경우에는 거주 아파트와 차 종류 등의 대우가 매우 상세하게 기록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얼마 동안은 한국에 머물러야 한다든지 겸업은 어디까지 허용한다든지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전혀 한국 언론이나 축구 팬들과 소통이 되지 않는 일방적인 나 홀로 고집의 감독이라는 비난입니다. 클리스만은 지난 9월 웨일스와의 친선 경기 후에는 웨일스의 아론 램지에게 유니폼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일은 영국 BBC에 클리스만이 아들의 부탁을 받고 유니폼을 챙기러 웨일스 대표팀을 찾아갔다. 아들에게 엄청난 선물을 챙겨준 것이다라고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사우디와의 친선 경기를 마치고는 독일로 가려고 하다가 국내 비판이 거세지니까 바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한 마리 한국이 오라고 해서 들어왔다라는 대꾸였습니다. 그리고 K리그 경기를 보고는 5일 만에 바로 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클리스만은 그동안 국내파 선수들의 옥석을 가려서 발탁해야 한다라는 요청에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K리그 선수들을 체크하고 관리하던 마이클 김 코치가 지난 9월 1일 전격적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한국에 들어온 클리스만 감독의 기자회견을 자세히 들어보면 뭐 이런 일방통행 답변이 다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클리스만은 인터뷰에서 기자의 질문에 오로지 노빠꾸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했습니다. 기자는 클리스만의 의견도 궁금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우려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클리스만의 잘못에 대해서 따끔한 지적도 하면서 해명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클리스만은 오로지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얼굴에 철판 깔고 직진했습니다. 국민들의 우려와 기자들의 지적은 아예 무시해버렸습니다. 기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 등 해외파들의 몸 상태이다. 현재 과부하가 우려된다라고 질문했습니다. 클리스만은 유럽 선수들의 피로는 당연하다. 그러나 손흥민은 토트넘이 챔스리그나 유로파 대회에 안 나가기 때문에 안 피곤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손흥민의 몸 상태하고 토트넘의 유럽 대회 출전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해외파는 당연히 피곤하지만 손흥민은 훨씬 덜 피곤할 것이라는 논리는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대표팀 선수도 뛰어보았다.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국민 앞에서 경기를 치른다는 기대감에 누구나 90분을 뛰고 싶어 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해외파들은 모두 90분을 다 뛰고 싶어 할 것이다. 나는 대표팀 시절에 소집되면 꼭 연휴 같았다. 그래서 선수를 로테이션을 돌리거나 빼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클리스만이 손흥민은 덜 피곤한 상태이고 90분을 뛰고 싶어 하니까 경기에서 빼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한 것은 상당히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결국 기자가 다시 손흥민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손흥민이 최근 사타구니가 안 좋아서 소속팀에서 특별관리해주고 있다. 김민재도 오늘 풀타임을 뛰었다. 결국 이 선수들을 잘 케어하는 것이 감독의 역할 같다. 최근 토트넘의 포스텍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의 상태를 클리스만 감독이 잘 관리해줄 것으로 믿는다. 손흥민 본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잘 관리할 것으로 본다라고 대답한 것을 떠올리는 기자의 질문이었습니다. 특히 클리스만이 앞서 손흥민은 안 피곤하다. 90분 풀타임으로 뛰고 싶어 한다. 나도 두 경기에서 절대 빼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반박하는 재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클리스만은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자신이 해외에 있으면서 손흥민의 컨디션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자랑한 것입니다. 클리스만은 토트넘 감독이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잘 복귀하기를 원하는 것을 안다.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키플레이어가 부상 없이 한 시즌을 잘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공감하는 서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자신이 해외에 많이 있는 이유가 손흥민을 잘 케어하고 관리하는지 체크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클리스만은 갑자기 내가 해외 출장을 많이 하는 이유는 경기 관전만 하지 않고 선수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구단 관계자와 대화를 하면서 우리 선수들을 어떻게 케어하는지 깊은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있지 않고 해외에서 방송 출연해서 프리랜서 축구 전문가처럼 돌아다닌 것을 해명한 것입니다. 클리스만은 그동안 ESPN 등 미국이나 유럽 방송에 수시로 출연했습니다.
리오넬 메시나 해리 케인에 대한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승무패를 찍으면서 내기도 하고 큰 소리도 쳤습니다. 결국 기자가 해외에서 방송 패널로 나가고 한국에 상주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클리스만은 더 당당하게 한국 TV 토크쇼에도 나를 초대해달라라고 웃었습니다. 기자의 지적은 클리스만이 한국에서 전업 감독으로 취임해놓고 해외 활동을 더 많이 하면서 국내에 상주하지 않는 것을 비판한 것입니다. 한국 국민들의 불만과 비판을 전달했는데 첫 마디가 한국 TV에도 출연할 수 있다라고 농담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는 현대 축구의 흐름을 꾸준히 배우고 있다. 여러 해외 방송들과 축구 관련 방송사들과 집에서 편하게 대화를 한다. 이런 대화는 한국 방송사에서 초대하면 중계방송으로 대화를 해줄 수 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기자가 그렇다면 그런 활동을 통해 돈을 받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다시 했습니다. 본질이 한국 대표팀 감독직을 전업으로 하기로 했는데 왜 돈을 버는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가? 무보수가 아니라면 문제가 있지 않는가 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나 클리스만은 그래 돈을 받고 있다. 너희들은 나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나는 재단을 6개 하고 있다. 이런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축구를 통해 얻은 기쁨을 누리고 베풀고 사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재택근무에 대해서도 나는 K리그 감독이 아니다. 대표팀 감독은 다르다. 대표팀은 국제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선수들이 어떤 경기를 치르는지, 경쟁국가 선수들이 어떤 리그에서 어떤 활약을 펼치는지 살피는 게 중요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안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많은 경기를 보고 다닌다. 이런 업무 방식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해외에서 한국의 경쟁 국가의 선수들을 확인한 적은 하나도 없고 프리미어리그나 미국 축구 등을 평가해놓고는 엉뚱한 소리를 한 것입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클리스만이 지금처럼 해운대로 마이웨이를 하겠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결국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해외 방송에서 출연해서 메시나 호날두 이야기를 하면서 출연료를 받겠다라는 고집을 피운 것입니다. 현재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탈장 수술 후유증으로 제대로 훈련을 하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후반전에 계속 교체한 이유에 대해서 포스텍 감독이 손흥민이 현재 100% 컨디션이 아니다. 그동안 훈련도 함께 하지 못했다라고 공개했습니다. 현재 토트넘의 팬들은 손흥민이 장시간 비행을 해서 한국으로 가서 두 경기를 하고 다시 돌아오는 일정에 매우 불만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명단을 발표한 SNS에는 당장 손흥민 차출을 그만두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토트넘에서 극진한 보살핌을 받고 있고 부상으로 풀타임을 뛰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토트넘이 손흥민을 대체할 선수가 없다는 면에서 대한축구협회의 차출은 이기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제 컨디션이 아니고 몸이 불편한 손흥민을 굳이 한국으로 불러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분노합니다. 기왕 한국에 왔으니 부모와 축구팬들의 사랑으로 편안하게 있다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튀니지와 베트남에게 대승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짜증나게 하는 클리스만이 해외파들의 몸을 혹사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